자, 이제 영화 얘기를 가야죠. 네. 네. 전찬일 라이너의 시네마 지옥.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짜는 거야? 아, 앞 코너 망친 것 같아서. 아, 마지막 코너 아, 좀 살려야 되니까. 너무 뭐 우린 네. 당연히 그런 노력해야 되지만 네. 저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망한 코너조차도 아, 그건 맞아. 공중파 어디 라디오에서 아. 제일 재밌는 코너보단 재밌다. 아, 그거는 맞아, 형. 아, 형 진짜 맞아. 네. 형 요새 라디오 안 들어봤지? 어쩌다 한 번씩 듣죠. 아, 들어봐. 못 들어, 못 들어. 그러면은 네. 확실해.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우리를 한심하게 보시네. 야, 저렇게 자위하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전찬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이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라이너 씨는 그 유튜브 사업가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요새 그 영화 시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쉽지 않을 텐데 직원을 또 구하대요. 그 뻥이지, 아. 직원 구하는 거. 아, 아닙니다. 괜히 그 잘 되는 척 하려고. 아, 직원 안 구하는데 올리는 거지. 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영화 리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다른 영상들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걸로 이제 또 아, 더 확장해 나가는 네, 겁니까? 인원을 확장하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가끔 네. 좀 안 좋은 회사, 질 안 좋은 회사들은 그 면접을 그 대표 소일거리로 삼는 데가 있어요. 대표가 너무 심심하잖아. 아~ 네, 아주 쓰레 같은 회사가 있어. 아, 여기가 그렇다는 여기는 건 아니고. 아니고. 네. 근데 표정 왜 들켰다는 표정이냐? 아, 저희는 건실한 회사. 아, 건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탈출 관련 영화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흥행에는 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인비지블맨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뭐야? 아 그거는 제가 그 보지 말라는 아. 차원에서 보라고 했었는데 네. 확실히 제가 요새 미운털이 박혔는지 아, 그래? 인비저블맨 너무 재밌었다고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또 준비를 해오셨네. 네 오늘 신작부터 할까요? 네, 신작부터 가야지. 네. 네. 신작은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두 분 다 보신 네. 거예요? 일단 저는 뭐 라이너 씨 보셨고. 네. 아, 네, 이건 봤습니다. 아 보셨죠? 아주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아 보셨죠? 아 뭐 옆 봤어요? 뭐 어떻게 반응하세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 예. 아. 뭐 마치 그 몰래 본 사람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언제 개봉한 거예요? 이게? 네, 지난 수요일에 개봉한 네, 바로 아, 이틀 따끈따끈하네. 전에 네, 따끈따끈하죠. 네. 그 작품이고 지금 뭐 이틀 만에 뭐 벌써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작품 60만이 넘었나요? 네, 네 60만이 이상 넘은 봤다.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정민 이정재. 와. 그러니까 그 신세계의 콤비죠. 네. 황정민 이정재가 만났고 그리고 박정민이라는 또 요새 이제 가장 핫하죠. 그런 걸출한 배우가 등장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장르가 이제 액션 누아르인데 굉장히 강렬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이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역할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볼지 말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예전의 식으로 하면 투 썸즈업일 거라고 봅니다. 둘 다 보라고 우와. 주저하지 않고 아, 그 정도예요? 수 있는 영화. 물론 이제 선호 여부에서는 좀 차이 날 수는 있어도 아저씨 이후에 오랜만에 통쾌한 액션 영화라고 평가받을 만한 영화다. 아, 결론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너 씨는 우리 방송을 위해서라도 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이제 액션이 뛰어나다는 말에는 동의를 해요. 아, 액션이 그러니까 뛰어나. 액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저씨 이정범 감독의 아저씨 뭐 우는 남자 이런 작품 이후로 굉장히 뛰어난 액션을 보여줬다라는 거. 근데 초반에 이제 그 영화의 분위기가 굉장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고 아, 뭔가 정말 훌륭하고 이거, 아, 대작이겠구나. 특히 이제 황정민과 이정재가 복도에서 딱 만나는 씬이 이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 장면은 정말 대박이에요. 전 그때 자리를 고쳐 앉았어요. 와 역대급 나왔다. 아, 오늘 정말 역대급. 훌륭하다. 이거 역대급이야. 네 그랬
근데 딱 거기까지였다. 거기까지다. 딱 거기까지였다. 네. 이 영화가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 짬뽕 잡탕 같은 영화다. 아, 짬뽕 잡탕. 뭐 이제 아저씨, 아. 테이큰, 회사원, 우는 남자, 제이슨 본 다 합치면 이 영화 나오고요. 아. 이야기 굉장히 단순하고 아. 전개는 아주 대중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터져 나오고 메시지는 실종되고 캐릭터들은 완전 껍데기만 남았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요거는 우리가 약간 부추길 필요도 없어 오늘은. 요거는 디자인 영화요. 그러니까 싸구려 포장지 같은 영화다. 아, 싸구려 포장지. 포장지만 남아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그러면 내가 실수를 했네. 그러면 라이너는 보지 말고 네. 저는 보라고 지금 추천하는 꼴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지 말라는 겁니까? 뭐 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굳이 뭐 짚어요. 나는 이야기나 뭐 네. 각본 뭐 다 필요 없고 둘이 싸우는 것만 보고 싶어. 그러시면 보셔도 됩니다. 그 우리 부모님 싸우는 거 보지 그러면. 저는 사실은 좀 많이 다른 게 많이 달라. 와, 액션은 뛰어납니다. 근데 액션만 뛰어난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잡탕밥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만이 아니고요. 지금 대중 영화는 기본적으로 그 기시감이 이제 그 넘어야 될 어떤 장애물이고요. 모든 영화가 잡탕일 수밖에 없고 지금 하이브리드 시대잖아요. 아, 하이브리드. 그래서 야 잡탕을 야 잡탕을 하이브리드로. 하이브리드가 잡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하이브리드 시대고 융복합이고 혼성 시대이기 때문에 아 융복합까지 네. 이 영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그 잡탕을 가지고 물건으로 줄 거면 대중 영화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액션도 뛰어나지만 네. 저는 명품 캐릭터의 명품 영화의 명품 영화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 연기도 우리가 세 사람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비중인 작아도 체이저 씨 그리고 기생충의 박명훈 네. 잠깐 나와도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보여서 박명훈. 저는 이 영화의 연기가 네. 기생충 이후로 거의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영화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세 주인공 황정민, 이정재, 박정민 세 사람의 그 캐릭터의 합은 저는 명품이다. 거의 뭐 최고다. 최고다. 네. 이 시대 최고다. 네. 물론 상투적인 그런 그런 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아. 습관적으로 슬로우 모션 네. 나오고 그런 그 융복한 가정하고 네. 네. 근데 그건 대중영화의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영화면은 주저하지 않고 보시고 대부 이후 뭐, 최고의 명작이다. 뭐 대부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고 화나가지고 저를 욕하게 되면 글쎄 제가 뭐 그 입장료를 돌려드릴 수는 없는데 네. 아마 이 정도 영화면은 그렇게 뭐 크게 저를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필러의 영화입니다. 라이너 씨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아, 라이너 뭐 잘 맞다라는 정말 듣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아 지금 뭐 융복합 말씀하셨지만 융복합.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잡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롯이 뭐 단순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거의 뭐 각본이 이게 존재는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두 가지거든요. 캐릭터가 좋았다. 이제 연기가 좋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걸 다 반박하고 싶은데 일단 캐릭터가 좋다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여요. 이정재는 레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네. 레이라는 캐릭터인데 야쿠자 출신입니다. 야쿠자 출신인데 이 사람은 정말 뭐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또 황정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류 이 살인청부업자 그리고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아 파나마로 가고 싶어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지 포장지만 보면은 보기가 좋다. 굉장히 스타일리시한가 보군요. 그렇죠. 이 스타일리시한 영화인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이 캐릭터가 전부 다 옅어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연기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뒷부분에 이제 황정민이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대사를 안 하거든요. 뒷부분에 대사를 해요. 근데 그 대사를 할 때 황정민 씨는 국어책 연기를 선보입니다. 황정민 씨가 야, 이 말이 안 되는데. 아,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국어책 연기를 선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이 인남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내보여서 대사를 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사를 일부러?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영화의 연출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흐름이라 연기가 따로 놀고 연출이 따로 놀고 캐릭터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정재의 캐릭터 완전 나중에 가면 그냥 터미네이터예요. 이정재가 중간에 막 튀어나와.
튀어나와 총 들고 막 쏴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헛웃음이 나와요. 뭐야 이게 말이 돼? 뭐 또 쏴 쟤는? 맨날 쏘고 때리고 안 죽고 절대 안 죽어. 스와트 팀이 한 10명이 덤벼도 절대 안 죽어요. 터미네이터도 이렇게 못 싸운다. 그 절대 안 죽는 거는 그 대중영화의 모든 악당 캐릭터나 아니, 주인공이 다 그런 거고. 이건 좀 과하다. 황정민 어디 막 갈라 그러면 벽 부수고 튀어나오고 어디 좀 갈라 그러면 차 타고 튀어나오고.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라이너가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정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사실 내가 볼 때 이 자체가 액션이야 지금. 두 분이 저희 지금 바뀌면 좀 치고받았을 지금 액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사실 황정민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공작 때 하도 저 대사가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대사가 적어서 좋았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표정이나 몸짓이 좋은데 아까 그 대사 친다 그러는데 국어체? 저는 굉장히 잘 읽는 국어책이었기 때문에 그 연기 좋았고요. 임팩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정재 캐릭터 이정재 캐릭터요. 사실요 여러분 연쇄살인범이 동기 확실히 찾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연쇄살인범이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 그럼요. 묻지마 살인입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 아까 저기 야쿠자 출신이라는데 출신이 아니고 야쿠자예요. 야쿠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살인을 즐기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캐릭터고 사실 저는 이정재 연기에서 제가 볼 때 거의 최상급의 이번에 이번에 최고다. 거의 제가 최상의 연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정재가 2000년대 중반에 저한테 수업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일취월장했구나.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문자를 한번 날릴 생각입니다. 정재 씨 오랜만에 영화 봤는데 사실 뭐 관상도 좋았고 뭐 도덕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번에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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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르침 이제야 이해했구나. 네, 뭐. 가르침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최고였다라고.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전찬희 평론가님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서는 리얼 월드에서는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람 죽이는 사이코패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더 공포를 주면 그건 이제 성공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냥 피식 웃음 나오면 그건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스토리가 있든지 사연이 좀 나중에 좀 나오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의 그런 악행이 설득이 좀 되면 뭐 그걸로 이제 오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라이너 씨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죽여 그냥.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액션 포르노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해? 그런 거 아니죠? 정확합니다. 그 라이너가 이제 그렇게 느낀 거고요. 저는 이제 매번 보면서 야 설득력 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잠깐만. 이 친구가 아니, 저도 얘기 해야죠. 이 얘기 한다면 하세요. 잠깐만. 야 잠깐만. 그 레이 이정재 캐릭터는 그 자기 이제 형제. 네? 형제가 죽은 것에 대한 복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수를 빙자해서 살인 자체를 이제 즐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의 캐릭터예요. 그래서 사람 시체를 막 사람 죽은 사람을 막 이렇게 따고 막 이러는 막 벗겨내고 이런 적인데 그 캐릭터가 충분히 그 영화에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형 영화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저 사람 막 이렇게 죽이는 영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액션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차당하다.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설득력을 그동안 좀 약간 주춤주춤했던 그 황정민 사실 주춤주춤했거든요. 최근 연기가 좀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확실히 살았다. 이게 아니라 주로 그동안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연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몸의 대화로 그렇죠. 표정과 몸으로 충분히 그 캐릭터 보여주고 그리고 국정원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정원 출신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도 은근한 또 현실 비판일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설정입니다. 배너 이후 최고의 영화다. 아, 저는 아주 괜찮은 영화입니다. 자 라이너 씨, 네, 정말 긴 설명 잘 들었고요. 아, 우리가 박정민 캐릭터, 잠시만요.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캐릭터에 뭐 설정이 좋다고 하셨는데 설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정재의 설정은 말씀하신 게 맞긴 해요. 근데 그 설정을 설명하는 건 좀 잘못됐다. 너무 마지막에 그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캐릭터를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기가 좋았다고 하시는데 이정재 연기 좋았다는 건 저 동의해요. 아, 그건 동의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건 좀 바꿔 말하면 영화가 배우 빠 를 봤다. 이건 배우빨 영화다. 받는 거죠. 너무 심한 배우빨.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정재 황정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어. 아, 근데 부분... 방금 정말 처음 봤는데요. 네. 전찬의 평론가 점잖은 분인데 네. 저 라이너의 평에 얼마나 이해가 안 가는지 손으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거 도라이랑 이거지. 야, 이해가 안 가. 손을 돌리셨어요. 손 돌리고 하시네. 손 돌렸어요. 아, 팩트야? 네. 점잖은 분인데. 아니 그리고 와. 제가 우리 가끔 라이너의 그 유튜브를 보는데 아, 손을 네. 후기 때 소개하는 거하고 컬처 쇼크 때 소개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좀 쇼크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내가 후기만 봤는데 컬처 쇼 그 컬처 쇼크는 못 봤는데 이렇게까지 악담할 영화는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덫을 팠습니다, 선생님. 아,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후기를 보신다는 거 알고. 매불쇼 때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야, 이거 평론이 서사가 있네. 아니, 사실 지난 덫에 지금 걸리신 거예요. 네. 와, 서사가 있어. 지난주에 오랜만에 한잔 했는데 제가 슬쩍 봤다고 얘기했거든요. 야, 야, 흘리고 진짜... 흘리고 주워 먹고 서로가 와. 아니 한 컬처 쇼크 아니라 라이너 쇼크인데요. 와, 너무 재밌네. 아,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야, 근데 저는 지금 네. 두 분의 정말 지금 액션 평론. 평론 액션 때문에 이건 무조건 봐야겠다. 아니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보고 나서 네네. 와 누가 도라인지 내가 좀 확인을 해야겠다. 와 진짜 궁금해졌어. 이 영화가 이거랑 제일 비슷한 영화랑 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저씨지 뭐, 아저씨. 아저씨는 아저씨? 테이큰? 뭐 테이큰? 이런 테이큰 테이큰 같은 영화 네, 외국 영화 테이큰 있고 네. 그 영화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잡탕인 거 맞고요. 많이 본 것 같은 아, 융복하. 느낌 네 융복하 정확하게 융복한 말 네. 그리고 저는 저는 최인서 씨도 여기서 네. 너무 역할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적었는데 강렬한 임팩트를 주죠. 너무 분량이 너무 적었네. 네, 뭐 일찍, 네, 네. 일찍 가시... 원래요 비중으로 좋은 연기자는 비중으로만 승부 거는 게 아닙니다. 잠깐 나와도 네. 최인서 씨 사실 너무 비중이 작긴 해서 좀 아쉬워요. 아,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이거 존재감 네. 정윤 씨는 다만 악에서 구할 수 없어 안 보셨죠? 안 봤죠. 한번 보죠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근데 아까 진짜 궁금하네. 정윤 씨가 본 것처럼 얘기를 한 건데 안 보셨고. 아 제가? 아니요. 아 저 개봉하는지도 네, 몰랐어요. 네. 꼭 보세요. 네네. 아니 박정민 얘기는 아니죠 좀 아쉬운데. 박정민은 네. 여기서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박정민인가? 사실 최근에 박정민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아, 안 좋았어요. 지금 나온 영화들 보면은 뭐 시동이라든지 시동. 변산 뭐 다 안 좋았어요. 시동은 어떻게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최근에 네. 뭐 사냥의 시간에서도 안 좋았고. 아, 사냥의 시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박정민이 이름값에 비해서 예전에 타짜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요즘 좀 부진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아 이래서 박정민 하는구나. 사실 이 코너가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다 확 살아납니다. 아 제가 덫을 팠기 때문에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동안 좀 부진했다는 말을 아, 지금 들었는데 좀 반성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사실 박정민의 대표작은 동주잖아요. 동주. 그리고 우리가 동주를 통해서 박정민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았는데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 박정민이 연기자 인생에 새로운 또 비상을 하게 될 거고요. 최고작으로 평가받을 거고 그 캐릭터 자체도 뭐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 봐 또 그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흔치 않은 아주 인상적인 캐릭터를 네. 보여주니까 뭘 해도 할 수 있는 배우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 들어가니까 인기 영화인 뭐 1위에 뭐 박정민 이름이 올라 있고 박정민. 그러더라고. 신성 1위의 최고의 배우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정영진 씨가 네. 우리 제작진한테 이 코너에 대해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인데 네. 그동안에 그 각이 서서 참 재밌었던 코너인데 아, 요즘은 한 작품에 대해서 너무 두 분이 네, 가까워지면서 이게 좀 힘이 빠졌다. 그래서 네. 앞으로 추천작을 할 때 이 추천작을 하지 말고 네. 씹을 수 있는 망작으로 가자. 망작으로 가자 했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복수 관련 영화 네네. 추천작으로만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수 관련 추천작. 사실 복수 관련하면요 고민을 할 게 별로 없는 게 대부분이 이제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드보이. 올드보이 그 전에 재밌어. 복수는 나의 것 이제 친절한 금자신데 아 재밌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을 골라왔는데 미리 너무... 얘기해서 미안한데 올드보이를 골라왔더라고요. 안 돼 안 돼 너무 뻔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고 네, 그렇게 넘어가고 추천 그 복수는 나의 것은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많이 네. 봤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복수는 나의 것 많이 안 봤어요. 2002년도 당시 네. 한 전국 30만 정도밖에 안 봐서 제가 지금
어떤 추억이 있냐면 그때 대학로에서 송강호와 이제 박찬욱을 같이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와. 송강호가 뭐라 그러냐면 아 선생님 제가 그래도 쉬리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전국 30만이 뭔지 저 스트레스 받는다고. 와. 그리고 박찬욱도 한숨을 푹푹 쉬고. 그래서 올드보이가 나온 겁니다. 아. 박찬욱 감독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번은 지 여기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지 이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쌍기역을 쓰려고 하셨군요. 기역 하려고 그러다가 네. 아니, 안 됩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그래서 복수의 끝은 만든 거예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망하면 영화 투자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좀 그 흥행작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올드보이. 아니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난 이번에 흥행할 것이다. 이번은 내 마음대로 가겠다. 아, 진짜 천재 작가네. 아니 천재 천욱 정도면 그 자기가 그걸 조절하죠. 아, 그래요? 네네. 와 어떠냐면은 천재 감독. 아니 너무 나가시네. 아니 아니에요. 와. 수위 조절을 본인이 하는 거죠. 아 이번엔 네. 500만은 만들어야겠다. 500만 만듭니다. 네네네. 아. 와. 물론 박찬욱은 1,000만은 못 넘습니다. 왜냐면 그건 안 만들려고 한 거죠. 아니, 1,000만은 내가 안 만들어. 그 친구는 B급 정서가 강해서 아, 네. 아. 그게 봉준호와 박찬욱의 차이입니다. 차이야. 박찬욱은 1,000만 영화를 안 받는다. 안 만들어요. 네, 일부러 안 받는다. 일부러 최선을 다해서. 네네. 네. 그래서 올드보이 때는 아, 그럼 뭐 어떤 장면 넣다 아 여기 잘못하면 이거 1,000만 되겠네. 그렇죠. 야 이거 빼임마 이거 1,000만이야 그렇죠. 이거. 그래서 박찬욱 영화를 잘 보시면요. 그렇지. 관객들이 막 웃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못 웃게 딱 썰렁하게 상황을 일부러 싹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울려 그러면 갑자기 웃기는 장면 웃기는 거 싹 넣어버리고 이게 이제 박찬욱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정체성입니다. 와. 이거를 지 맘대로 한 영화가 복수는 날 것이에요. 대단하군요. 그래서 쫄딱 망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이제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한 올드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500만 들어오게 해버릴까? 네. 맞습니다. 이 새끼들 지금 놀고 있네. 600만 만들어버려 이게 600만 다. 그래서 오늘 추천작은 복수는 네. 나의 것. 그리고 영화적 만듦새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어떤 점에서 최고인지만 짧게 네.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영화의 만듦새. 이 영화는 보기 힘든 영화예요. 복수 말 그대로 아주 불편하고 네 불편하죠. 이거 보고서 막 욕할 겁니다. 그러나 영화의 만듦새라는 측면으로 갈 경우는 완성도 올드보이를 넘어서고요. 와 올드보이를 넘어서요. 네네네 만듦새는 와 그 치밀함 치밀함 네네 그리고 그 극적 긴장감 이런 거는 그리고 영화적 잔인함 뭐 이런 거는 대한민국 역대급 영화죠. 알겠습니다. 네네. 전찬일 평론가가 추천하는 복수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라이너 평론가님. 아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스포일링을 하셨기 때문에 아 스포일러요? 네. 아니 이렇게 철진한 영화는 미리, 스포일러 아니에요? 이거. 아니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올드보이 아 올드보이 네, 올드보이를 준비했어요. 뭐 복수는 나의 것이 뭐 뛰어나다라고 아, 말씀하셨지만 전 올드보이가 이제 복수 영화 중에서는 아, 가장 치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너무 좀 뻔한데 킬빌로? 아 이거 좀 실망인데 올드보이. 올드보이. 아, 그럼 제가 하나 가겠습니다. 뭐요?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어요. 둘 다 이제 최근에 봐가지고. 아 근데 오늘 이제 선택한 거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네네네. 요걸로 가겠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네, 세 분? 네, 뭐 쿠안틴 타란티노의 작품이기 때문에. 정현 씨 봤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이거는. 저는 뭐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봐요. 그 뭐 쿠안틴이고 뭐고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영화 봅니다. 근데 이 영화 자체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유태인 사냥꾼하고, 나치 사냥꾼의 대결인데, 아, 굉장히 그 긴장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요. 아, 그래요? 막 너무 긴장돼. 그리고 또 통쾌함이 있고. 그렇죠. 아, 요거는 상업영화로서는 개인적으로 최고가 아닌가. 사실 뭐 쿠엔틴 타란티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사람이 이제 헤모글로빈의 시인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예, 피가 유혈이 낭자하죠. 아, 피가 잔... 분수처럼 아, 쏟아지고 너무 맹목적이죠. 철철 나오고 막 네. 난리 나요. 맹목적이고 아, 그게 이제 흔히 헤모글로빈의 아, 별로예요, 시인. 아, 별로예요? 아, 쓰레기예요? 안 쓰레기는 아닌데 너무 맹목적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아, 네. 아, 제 영화인데 왜 얘한테 미안해요? 내 영화예요. 아니, 설명하는데 내가 끼어들었잖아. 안 그러려고. 헤모글로빈의 시인이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 또 그의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복수의 테마죠. 뭐 킬빌 같은 경우도 복수하는 영화고 뭐 장고 라든지 뭐 이런 네. 영화들이 다 복수에 대한 이 영화는 막 되게 좋은 영화는 아닌가 보군요. 뭐 저는 좀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는 좋아하는 장면도 많고. 근데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의 뭐 최고작을 뽑으라 그러면 거기는 그거 아니다. 네. 아니다. 쓰레기군요. 워낙 펄픽션이나 레저브와 녹스 같은 영화가 있어서. 쓰레기야? 근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맞습니다. 쓰레기다. 저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네, 뭐. 와, 난 이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거랑 그 범죄 재구성. 아, 그 어떻게 그렇게 재밌냐, 범죄 재구성. 그것도 복수 영화지 않습니까? 너무 너무 그렇죠. 재밌어요. 박진영. 네. 네. 아, 바스터즈 이거 쓰레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저 여러분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코 후회가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복수 영화 내가 나를 찾아줘 얘기한 적이 있나요? 네, 지난번에 옛날 몇 번을 얘기했어. 찾았는지 몰라. 아, 미안합니다. 몇 번을 찾냐? 미안해. 자, 그러면 경쾌한 복수로 갑니다.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경쾌한 복수예요? 아니 아니 스네치. 아. 스네치. 아, 스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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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재밌습니까? 이거 재밌죠? 재미있죠. 오락 영화로서 네.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죠. 스네치. 아마 경쾌한 아마 복수가 좀 나올 거예요. 아, 경쾌한 복수. 네, 이게 이제 락스타겐 투 스모킹 네. 베럴스 감독이 네. 아마 만들었던. 네, 가이 리치라는 감독. 네. 저는 제목만 알아요. 그래서 보지는 않았고. 가이 리치 감독. 네, 가이 리치라고 이제 락스타겐 투 스모킹 베럴즈랑 이 스네치로 인해서 가이 리치 스타일이라는 네. 스타일을 정립한 대단한 감독이죠. 얼마 전에는 알라딘 실사화 영화로 모습을 보였던 아, 감독이기도 해요. 이게 뭐 재미가 있습니까? 스네치 재밌죠. 뭐가 더 재밌어요? 스네치랑 버스터즈. 저는 버스터즈를 더 좋아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쿠엔틴 감독을 좋아. 아 그렇게 실망하지. 아 대중한테 평가받아야죠. 아, 본인 스타일이 뭔데? 쿠엔틴 타란티노? 아까 말씀했잖아요. 헤모글로빈. 아 헤모글로빈. 하나 그러시네. 라이너가 헤모글로빈을 좀 좋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어떤 영화에 한 표를 던져주실지. 어, 스네치 좀 많이 올라오네. 네. 저희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이게 경쟁이 되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드보이를 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복수 영화 추천작 전찬일 평론가님은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라이너는 올드보이. 너 뻔해 근데 둘 다 앞에. 아, 실망했어 나는. 네. 그리고 정영진 씨는 스네치, 최욱 씨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화가 꽤 길어요. 아, 벌써 이거 포스터 만들었고 올린 애가 있네. 오공신이.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오공신이는 이게 네 개를 포스터로 딱 엮어가지고 올려버렸어요. 사실 제가 좀 그 몇 날 며칠을 사실 고민했어요. 복수 나의 것을 추천하지 않으려고. 근데 안 할 수가 막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복수는 나의 것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의 가장 명장면은 뭡니까? 그 사실 그 송강호 캐릭터가 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그러니까 선한 그러니까 유괴를 당해 가지고 그 딸이 실수로 죽는데 봤어요, 나중에 혹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봤어요. 제가 여기서 말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 너 착하다는 거 알아. 아. 그러고서는 맞아요. 그러면서 물로 싹 들어가서 네. 인대를 쫙 그 장면은 세계 영화사에 가장 빛나는 아, 빛납니까? 최강 잔혹 장면인데 굉장히 가슴 아픈 잔혹함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복수는 할 것만이 아니고 어떤 영화와 견조도 정말 강추할 만한 명장면. 저는 그 영화의 가장 네. 인상적인 장면은 한 방에서는 거의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에 옆방에서는 그걸 듣고 혼자 저 네, 뭐, 네, 해결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장면이 나는 너무 네, 쇼킹했어요. 뭐, 거기서 이제 신하군 캐릭터가 네. 이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 영화적으로 뭐 완벽하게 이제 묘사가 되는데 네. 그 사운드 연출에서 전 세계 최고. 아, 전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이 아직까지 그거를 비슷하게 따라한 작품도 거의 최고입니다. 네. 세계 최고입니다. 침묵이 어떻게 언어, 영화 언어로 쓰일 수 있는 걸 보여주는 네. 최강의 영화. 알겠습니다. 라이너님은 가장 명장면 올드보이에서. 올드보이는 명장면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하세요. 네. 가장 명장면은 역시 마지막에 최민식의 애걸복걸하는 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 장면에서 정말 그 많은 감정들과 그리고 어떤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순간이 정말 그가 원했던 우준이 원했던 순간이었구나. 올드보이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정영신은 스네치 명장면. 스네치의 명장면? 네. 아주 오래돼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스네치를 보면
그 친구들이 다 말을 아주 이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하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 하여튼 명장면은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요. 영어로 하는 거죠? 네네네. 저용 씨가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사투리까지 알아듣는. 아니 그냥 영어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딱 사투리 나요. 나는 무슨 호남처럼 나오나 했네. 영어 사투리까지 구별해. 그러니까. 대단하네. 깜짝 놀라를 지금. 저는 이제 바스터즈의 명장면? 정말 명장면이 너무 많은데 저도 저는 첫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뭐죠? 거기에 그 테이블에서 그 유태인 사냥꾼하고 거의 농장 주인하고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그냥 대화만 이렇게 오고 가는데도 막 진짜 너무 긴장이 돼 일단. 유태인을 학살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너 누구 이렇게 그 이웃 유태인 이웃 몰래 감춰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밑으로 쫙 내려가요. 숨어 있구나. 밑에 있는 거야. 거기에서 그때 너가 여기서 불지 않으면은 너네 가족들 다 죽는다.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그때 그 농장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고자질하는 장면이 있어요. 와, 나는 그 지금도 얘기하면서도 나는 또 온몸에 소름이네. 등수가 나온 것 같네요. 그 다음 주 등수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뭐 신작 속의 수준인데. 아, 너무 우리가 불리하다. 이럴 줄 알면 좀 더 할 걸. 자, 네. 여기까지. 신날 거 꼴등.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말에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작품들은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이라면 네. 다 재밌는 영화인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는 네. 다 봤는데 진짜 다 추천할 만한 다 추천이야 진짜? 네. 아 그래요? 스네치까지도? 네 스네치 아,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너무 기대되네. 다음 주에 정산할 게 많아. 아까 지금 뭐 구원하소서인가 뭐 그것도 봐야 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뭐라고? 아니 뭐 구원하소서. 다만 악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악.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방송 을 만들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찬일 평론가님, 라이너 유튜브 사업가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욕 먹을 만한 한 마디 좀 드려야겠죠? 네. 아, 다음 주 욕은 내가 먹는 게 낫겠죠. 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과연 우리 매불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빨리 얘기하고 도망가자. 아무 일도 없다는 것. 즉 저희 방송이 쉽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희가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 노조분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화염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수 저희가 쉬고요. 목요일에 진짜 생방으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좀 다녀오실 수 있으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못 들으셨던 거 몰아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짜 생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